접선이 얘와 만나는 점은 요 점밖에 안 된다고요. 요 위에 점에 뭐 돼? 0,2가 있다고. 안 그러면 접선을 끊지만 접점은, 접점 말고가 최소한 두 개는 만들어지잖아. 여기 끊은 순간, 여기. 이렇게도 여기 접하고 여기도 접하니까. 결국은 뭐냐면 이거 그냥 변곡점의 무슨 절편, y절편 구하는 문제라고. 그래서 뭐 다 했네. 이제 변곡점을 구하자. 3x제곱 빼기 6x. 또 미분하면 6x 빼기 6. 변곡점은 1이잖아. 1. 1,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럼 1 넣으면은, 1 넣으면은 뭐야?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, x 빼기 1, 빼기 1. 이게 y절편을 구하라는 거잖아. a는 2. 됐나? 네. 그러니까 물으세요. 나도 좀 나에게 기쁨을 좀 주라.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기쁨을 안 주면 여러분 별이 없고 나는 문제 풀 기쁨을 없고 이러면 서로 고마운 거 아니죠?